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국에 계신 선생님 여사님,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생님 여사님. 이번 시간에는 고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강민의 남자의 일생, 예, 테너로 연주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테너로 연주하시는 곡 가지고 오늘, 아, 여기 샵이 잘못돼 있네. 이거 옮김을 했는데도 샵한 개입니다. 여기 안 바뀌네. 다샵한 개입니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샵한 개고요. 거기. 샵한 개의 곡입니다. 테너 키로 연주해서 일부러 저음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샵한 개로 바꾸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종이 악보고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솔로 끝나니까 G 이제 G 키고 음을 잘 보시면 이제는 잘 보실 겁니다. 음이 솔로 끝나면 있는데 지금 음들이 솔라시 레미가 쓰였거든요. 그럼 솔라시 레미 1, 2, 3, 5, 6음이 쓰여있으니까 G 펜타토닉입니다. 완벽한 G 펜타토닉이지. 예,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이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레미솔시, 레미솔시 하면서 레미솔시 할때 펜딩을 걸어줘야 되겠지. 시, 레미레시라, 레미레시라 할때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좋겠지.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레미레시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약간 이게 텀을 두는 거지. 레미레시라 하면서 시레미 그러니까 시에서 올려야 되겠지 시레미 하면서 비브라토 약간 걸어주고 미미미미레시라 미미미 하면서 볼륨을 커져야 되겠지 미미미미레시라 미에서 브레이크 약간 걸어주고 이거 스타카토 표시가 아니라 브레이크 표시라 바꿀게 미미미미레시라 다시 시레미 미미미미레시라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은 동음일 때 똑같은 세기로 하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해서 잘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들 그 연습하실 때이 부분을 이제 같은 세기로 연습 이거 음이 나와버리면 좀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미미 누르듯이 미미미미레시라 아주 중요합니다. 미미미미레시라 그 다음에 솔라시 시라솔 여기서 무릎을 던지는 것 같지? 솔라시 시라솔미 레미 솔솔 솔라시레 이리 가지 그러니까 음이 커져야 되겠지 이 부분 중요한 겁니다 다시 솔라시 했다가 시라솔미 음이 낮아졌다가 레미 솔솔솔 솔라시레 그 다음에 레미레레 레미레 레레미 솔솔 그렇지 따라라 따라라 따리 솔솔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서 맛을 살려주는 부분을 잡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솔라시 시라솔미 레미솔솔솔라시레 레미레레 미레 레미솔솔 예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솔솔 하니까 밴딩을 쭉 늘어야 되겠지 제가 요거 지금 밴딩 가외 특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해서 딱 직접 1대1로 하듯이 요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때 이제 밴딩 조금 어려움 느끼시는 선생님, 여사님들은 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솔솔 라솔미 레시레미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솔솔 하고 숨을 쉬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이어가는 게 좋겠지. 솔솔 라솔미 레시레미 그러고 미솔솔미 레시시라솔라 이래 가지. 그럼 요 꾸밈 하나 넣어볼까요? 미솔솔미 하고 여기에 레미레 한번 넣으면 좋겠네 레미레 다시 미솔솔미레미레 시시라솔라 그렇지 강약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 느낌을 살리면 이 곡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솔그 다음에 솔라 이 악보가 잠시만요 예, 이거를 빼버리고 할게. 솔솔 바로 똑같이 할게. 이게 똑같거든요. 지금 똑같은 솔라솔 약간 음이 상했어요. 솔솔 똑같습니다. 라솔 이것도 솔입니다. 이게 한 번씩 악보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라솔 미레 시레미 똑같습니다. 똑같 라솔 미레 시레미. 여기서 절규해야 되겠지. 솔솔솔 하니까 세게 탕탕탕 쳐야 되겠지. 솔솔솔 하고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줘야 됩니다. 솔솔솔 미레시 시라솔라 여기 좀 밀어줘야 되겠지. 이 부분을 시라솔 요 시라솔라 이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솔라시 시라솔미 레미솔 솔라시레 다시 해볼게. 솔라시 시라솔미
레미솔솔라시레 미솔미 미미미 여기서는 미가 너무 많으니까 한두 개 빼도 되십니다. 미미미미레레 레시라솔 도 아니지. 왜 도 아닌가 알 수 있지. 펜타토닉스 케일에서 아까 솔라시레미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시, 이게 렐렐레 도라솔 아니고 시가 더 올리지. 이렇게 예, 스케일 알아놓으시면 바로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시라솔솔 요리 가겠지. 다 샵 한 개입니다. 이, 지금 요, 요쪽이 안 바뀌었습니다. 악보상에. 자, 첫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잡을 때 레미솔시 그 다음에 레미레시 시라 시레미 미미미미미레시라. 예, 첫 부분 1이 넘을 정확히 잡으면 뒷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시 시라솔미 레미솔솔솔라시레 레미레레미레 하고 뚝 떨어져야 되지. 뚝 떨어지면 많지에. 이런 전통과의 쪽은 뚝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뚝 떨어지면서 해주시면 좋겠지. 레레미솔솔 이제 절규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1단계 솔솔 라솔 미레 시레미 미솔솔 미레 미레 시시라솔라 요 라도라 해도 되겠네요. 예, 이러면서 하나 찾아줍니다. 어? 요 도가 펜타토닉에 어긋나지? 하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뭐니까 예, 라도라 하셔도 됩니다. 혹은 라시라 해도 되고 예, 라시라 해도 되고 라디라 해도 되고 예, 다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솔솔 라솔 미레 시레미 이어갔다가 솔솔솔 미레 시 시라솔라 예, 이렇게 음가를 살리시면 좋습니다. 솔라시 시라솔미 그러니까 리듬이 어떻지? 따라라 따라 이런 느낌이지. 그냥 정박으로 솔라시 시라솔미 이런 게 아니라 솔라시 시라솔미 레미솔 솔라시레 미솔미 미미레 시라솔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그 독주하실 때 커스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머리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음이 딱 들으시고 음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있지. 이제 선생님 여사님들이 밀어치기 하시고 당겨치기 하실 때 이제 불러가실 때 그 음에 내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뭐 됩니까? 이렇게 리듬이 맞아가는가 전체적인 이렇게 탁탁 이게 맛이 맞아가는가 거기에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습하시다 보면 오히려 큰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는 아마 가다가 커스보다 한참 뒤에 부를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 맛을 아시면요. 커스에 딱딱 맞춰버리면 맛을 정확히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커스가 지나가더라도 그 음에 맞춰가지고 너무 앉아 지나가고 이런 건 안 되는데 들어보셔가 녹음해 보셔가지고 자연스럽고 밀고 당기기가 잘 되느냐 밀고 당기기가 자연스럽냐 예 그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보시면 맛을 충분히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복습 한번 해볼게. 자 G 있지. 자 G키에서는 또 복습하겠습니다. G 메이저 스케일 혹은 G 스케일로 하지. 그럼 G 스케일은 솔, 라, 시, 도, 예, 레, 미, 피, 솔이지. 요 파의 샵이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G 펜타토닉을 찾는다. 지금 요 펜타가 쓰여있다 아닙니까? G 펜타토닉을 찾는다면 1, 2, 3, 5, 6임이지. 그래서 솔, 라, 시, 레미가 된다는 거지. 예, 요렇게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GK에서는 대표적으로 요 두 개 일반 가요에서 이거 공부해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암기해 두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론 강의들이 올라오니까 그 이론 강의 가지고 또 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예예 나중에는 외워지거든요. 뭐 우리 지금 저 붉은 입술 저번에 했지. 붉은 입술은 C 펜타토닉이었다 아닙니까? 붉은 입술의 C 펜타는 음이 어떻게 됐지? C 펜타는 도레 미 솔라 이거 됐지. C 펜타는 이거였다 아닙니까? 그럼 G 펜타는 솔라시레미 이미 두 개 외웠지. 그러니까 이런 음을 가지고 꾸밈도 넣어보시고 중간에 어프로치 라인도 넣어보시고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제가 어프로치 하나도 안 넣었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하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있으면 또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남자 일생 강민의 남자 일생입니다. 가수가 강민입니다. 강민의 남자 일생 노래가 아주 맛깔나고 좋네요. 요거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어떻게 한번 맛을 내는지 다음에 시연 영상 때 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